사실 제가 처음 우리 한신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딱 오니까 그때는 이제 이중표 목사님께서 굉장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담당이었는데 끝나자마자 부르시더니 오늘 청년 몇명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얼떨떨한데 뭐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이주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혀를 잘 차세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제가 한신대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반포까지 가려고 하면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네번 정도 차를 바꿔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 철야에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지금이야 뭐 철야가 다 일찍 끝나잖아요. 그때는 한 10시 정도 끝나면 그 서울에는 지하에 방이 이렇게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럼 사랑방에서 자고 토요일날 사역하고 주일날 사역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면 9시 정도 끝나면 양살리를 가면 양살리는 거의 11시 정도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었는데 제가 그때는 저렇게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시간이 처음에는 기다려지지 않았는데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고 지금 돌아보니까 제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같이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오늘 12장이 사실은 전반부가 끝나는 장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을 다 점령한 사건을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서 사실은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점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요단 서편, 그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31명의 왕,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찌르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점령해 갔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단 동편에서는 아르곤 골짜기에서 헤르몬산에 이르는 아라바 땅까지 요단 서편에서는 밭갈에서 한락산에 이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도 완성된 가나안의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가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게 되냐면 다윗의 시대가 돼서야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시대, 다윗 왕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성취할 때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가 영토를 가장 넓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대를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장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두 왕과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 처음 요단 동편의 왕 두 명은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공격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는 슬그머니 지나가서 요단의 요단강 건너서 그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만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잘못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두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생각보다 험악한 길을 걷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7년 이상의 이 요단 서편의 전쟁만 하더라도 7년 동안이나 계속 전쟁을 했어야 돼요. 31명의 왕을 무찌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들을 모으셔서 세 번의 전쟁으로 싹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연합군으로 공격하도록 하셨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요단 동편의 두 왕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절대 적으로 삼지 않았던 그들까지도 적으로 삼아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므로 온전히 가나안 전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내가 사망에 옮지만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33명의 왕이 하나하나 무너져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가나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에서 24절까지 33명의 왕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 33명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씀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는 오늘 영원한 실패자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흥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성공한 삶을 산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혹시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아픈 그 연약함 속에, 여러분이 막혔던 문제 속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견뎌야 된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가 이끌어갔을 때에 동편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편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가 있었는데 그 세 지파가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같이 싸워주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 이미 내가 땅을 차지했는데, 이미 나는 분배받았는데 여기에서 농사지며 이제 잘 살아야지, 왜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는데 왜 7년이나 더 나가서 내 땅도 아닌데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누구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앞에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사람들도 같이 가서 그 서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할 때에 함께 싸움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경작했다라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앞에 한 교회를 우리가 묶어주시고 사역을 함께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심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살아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락 한알 속에 우주라고 하는 책을 썼던 생명운동을 했던 장일순 선생이란 분이 그 나락 한알 속에 우주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나락 한알이 우리가 먹는 그 밥알 한 톨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이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명운동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락 하나를 잊기 위해서는 햇빛, 바람, 농부의 발길과 땀, 들판에 날아가는 새소리 등등 많은 것이 동원된다. 그래서 나락 하나를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쌀 한 톨이라도 남기면 그렇게 뭐라고 하셨나고 해요. 그런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헌신자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남신도에 여신도에 모든 목장 모든 교육부서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합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를 깨달았던 동편에 있었던 세 지파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7년의 전쟁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간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협력하는 자, 합력하는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돼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줄 아는 교회. 사실은 우리 남신도의 임원들이 또한 우리 여신도의 임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십시일반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 내가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까지 합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기까지 그렇게 협력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먼저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가 언제나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툭 치면 관둥성명 나오듯이 이렇게 툭 치면 감사, 고맙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똑똑해서 우리 한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시간 좀 지나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에게 주목하지 않을 때가 와요. 보지 않았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있을 때 잘해야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할 때 잘해야지. 여러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얼마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삐뚤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한 얘기가 있어서 참 재밌는 얘기여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옛날에 매우 의 좋은 형제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아우가 금덩어리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참 아우가 좋은 아우였던 것 같아요. 그 형이 바로 있었는데 그 금덩이 두 개 중에 한 덩이를 형한테, 아 형님 제가 김덩이를 주었는데 같이 나눕시다 하고 형님한테 주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금덩이를 싣고 이제 집은 강물을 건너야 되니까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두 형제가 건너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금덩이를 보니까 금덩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형님이 없었으면 내 이 두 금덩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형님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흥얼거리면서 이제 금덩이 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배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생의 마음속에 저 형을 그냥 밀어버릴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금덩이를 지가 줘놓고 자기 형을 밀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동생의 마음속에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동생이 그 금덩이를
강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휘파람을 불던 형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금덩이를 강물에 던지냐. 그러니까 동생이 이슬 짓고 자기 형님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덩이도 강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의의가 좁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덩이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금덩이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형님 보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어쩌면 금덩이를 하나씩 던져내는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때로는 자기들이 갖고 싶은 명예였을 수도 있고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재산일 수도 있었던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이 되살아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신 위치도, 내게 주신 지위도, 내게 주신 가족도, 내게 주신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40여 년의 그 금덩이를 던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훈련을 했을 때에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처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혹시 안 띄워져 있나요? 뒤에 제일 밑에 제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했는데 안 띄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승리의 길을 가는 동안 나만이 아니라 함께 붙여주신 가족, 목장, 성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합력하여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삶에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한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